QZ-450은 인쇄 전문점용 전동 재단기로 힘들이지 않고 버튼으로 한 번에 450매를 재단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커버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 페이퍼 가이드와 레이저 재단선, 원고 압착판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 용이한 전동 재단기입니다. 기기 좌측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페이퍼 가이드로 재단 위치를 조절합니다. 재단할 원고를 넣어줍니다. 압착핸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압착합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줍니다. 양쪽의 파란색 재단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재단이 시작됩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재단기 상단의 압착 핸들 나사를 풀어 분리해줍니다. 재단기 상단 커버 우측에 나사 2개, 좌측에 나사 2개를 풀어줍니다. 재단기 상단 커버를 분리해줍니다. 칼날이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맨 왼쪽에 보이는 나사 한 개를 먼저 풀어줍니다. 전원을 켜고 리셋 버튼을 눌러 불이 들어오게 합니다. 파란색 재단 버튼을 동시에 눌러 칼날이 바닥에 닿을 때 손을 떼서 멈춰줍니다. 전원을 끄고 화면과 같이 나사 두 개를 풀고 빨간색 원형 소모품을 끼워 돌려줍니다. 남은 4개의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켜줍니다.
리셋 버튼과 왼쪽의 파란색 재단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칼날이 기계와 분리됩니다. 빨간색 원형 소모품 두 개를 잡고 날을 조심스럽게 꺼내 새 날로 교체해줍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과 같이 홈이 드라이버를 끼워 판을 살짝 빼줍니다. 재단기 판을 손으로 당겨 완전히 빼줍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4개의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드라이버나 육각 렌치를 이용해 재단목을 빼준 후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바꿔서 교체해줍니다.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